안녕하세요. 저는 1999년도에 한국 콜마에 입사했고 연구 소장까지 근무했으며 화장품 업계에서 약 25년간 연구를 해온 연구자 정태화라고 합니다. 화장품 연구자 입장에서 화장품에 굉장히 배합하기가 어렵고 피부 속으로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최고난도의 소재가 바로 순수 비타민C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세계의 많은 화장품 연구자들이 순수 비타민C를 연구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수 비타민C 안정화에 대한 한계점들이 있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포기한 적도 있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한계점들을 개선해 나가고 발전시키면서 23년간 연구해 왔습니다. 예, 원래 비타민C는 눈같이 하얀 백색의 파우더입니다. 비타민C를 배합한 화장품은 물이나 산소에 접촉을 하게 되게 되면 산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산화가 일어나게 되게 되면 처음에는 노랗게, 그 다음은 갈색으로, 빨갛게, 마지막으로는 검정색까지 변하게 되는 산화 현상을 겪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함유한 제품을 처음에 개발을 할 때 아예 컬러를 노랗게 넣어놓는 거죠. 그러면 이 변색되는 기간을 때로는 6개월, 때로는 1년간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완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예 제품을 개발할 때 컬러를 노랗게 만들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비타민C 제품이 변색이 됐다는 건 비타민C의 활성이 없어졌다. 쉽게 말씀드리게 되게 되면 비타민C 효능이 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활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효능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제형 자체에도 악영향을 줘서 이상한 냄새가 발생한다거나 피부가 착색될 정도의 변색이 발생하게 됩니다. 순수 비타민C는 pH가 2점대 초반대로 매우 낮고 사람 피부는 pH가 5점대 중반대로 약산성입니다. 근데 이렇게 용해된 비타민C를 사용하게 되게 되면 사람 피부의 pH에 급격한 변화를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따가움을 느끼게 되고 그 다음에 민감성 피부들 같은 경우는 벌겋게 부어오르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 피부는 벽돌집 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벽돌집 구조가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pH가 5점대 중반으로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한데요. 비타민C 제품을 바르게 되게 되면 pH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그 구조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 틀어진 구조의 틈 사이로 외부에서 유해물질이 들어가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피부 안에 있는 수분이 밖으로 나가서 건조를 유발하게 되는 문제점도 발생하는 것이죠. 순수 비타민C는 활성기가 4개 있습니다. 이 4개의 활성기로 인해서 항산화, 미백, 콜라겐 재생 같은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거죠. 반대로 이러한 높은 활성도 때문에 화장품 제형에서는 아주 불안정하게 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변색이라든가 심한 변취를 발생하는 불안정성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된 소재가 비타민C 유도체인데요. 이 비타민C 유도체는 비타민C 4개의 활성기에 수용성 물질이나 지방 성분들을 붙여가지고 한 개나 4개를 막는 형태로 비타민C를 조금 안정화시키는 소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효능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비타민C 유도체와 순수 비타민C의 효능을 비교하면 비타민C 유도체는 활성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원료 자체의 효능도 낮다고 볼 수 있고 피부 안으로 흡수가 됐을 때 이 막혀있는 활성기가 어떤 피부의 메커니즘에서 끊어져야만 활성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효과에는 상당히 의구심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비타민C의 효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순수 비타민C를 쓰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개 비타민C 제형은 정제수와 보습제에 비타민C를 용해시켜 만든 액상 제품과 실리콘 같은 오일류에 비타민C를 분산시킨 젤이나 크림 제형이 대부분입니다. 정제수와 보습제에 기반한 액상 비타민C 제품은 물과 만나면서 빠르게 산화되기 때문에 이를 지연시킬 수 있는 성분과 순수 비타민C가 반응을 해서 유독가스를 발생시켜서 이상한 냄새를 나타낸다거나 박힝이 터져나오는 현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리콘에 분산시킨 비타민C 화장품은 물이 함유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타민C를 안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실제로 비타민C가 물과 만나야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될 수 있는데 실리콘은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비타민C 또한 흡수가 되지 않고 있다가 세정을 할 때 물에 닦여 나가게 돼서 효능 측면에서는 크게 아쉬움이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제품은 비타민C가 빠르게 산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식물 유래의 보습 성분 그리고 발효 오일을 이용해서 비타민C를 아주 미세하게 찰흙처럼 반죽하는 저희만의 특허 공정을 가지고 만든 서스펜전 제형이라서 화학적 물리적 자극들을 느끼지 않으시면서 비타민C의 효능은 제대로 경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비타민C의 연구 논문에 따르게 되면 이 순수 비타민C 포뮬러가 피부의 흡수도 그리고 효능 측면에서 어느 함량이 가장 이상적인가에 대한 평가 논문이 있는데요. 그 평가를 했을 때 20%가 가장 적절하다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 순수 비타민C를 어느 정도 함량을 배합하는 것이 순수 비타민C 본연의 효능을 나타내면서 눈처럼 하얀 백색의 외관을 갖는 순수 비타민C 본연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제형에서 20%가 가장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비타민C 제품은 굉장히 쫀쫀한 제형이라서 피부 밀착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피부에 있는 먼지나 묵은 각질들이 피부 속으로 흡수되거나 모공을 막을 수 있는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피부를 청결하게 하는 클렌징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저희 비타민C 제품을 바르고 나서 수분형 제품을 레이어링 해주시게 되면 수분과 비타민C가 만나서 훨씬 더 빠르게 활성화하게 되고 깔끔한 사용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을 하면 훨씬 보관 기간이나 신선도 측면에서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 화장품처럼 상온에 보관하셔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비타민C를 사용하시면서 까다로운 사용 방법에서 자유로워지실 수 있을 겁니다. 순수 비타민C는 화장품에서 효과가 검증된 최고의 소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활성평가를 할 때 양성 대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순수 비타민C입니다. 다만 그 검증된 효능만큼 다양한 한계도 많고 부작용과 클레임들도 많기 때문에 100% 난제를 극복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 비타민C 세럼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기술 중에서 가장 안전하고 안정하고 효능까지 확보된 포뮬러로서 벤튼 제품으로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 끝에 출시된 비타민C 세럼의 효과 사용감을 꼭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